무서웠어요.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힘든 재활생활을 이어나갑니다. 난방비 돈이 부족하여 추운 겨울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고 요즘 나온 밥솥은 사용 방법을 몰라 방치된 상태. 할머니는 약 없이 잠에 들지 못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. 홀로 지내는 할머니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세요.